부산에서 더욱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주민에 의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슬기로운 울산 생활. 오늘은 직장 생활에 대한 팁을 준비했는데요. 취업 준비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울산으로 온 이유가 아니라면 울산에서 정착해 생활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텐데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외국인 주민들 취업을 도와준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울산 남구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주민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태희 씨도 취업을 해보셨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일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니까 한국어를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 교육인 결혼 이민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 적응 및 조기 정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법통역사 자격증반, 정리수납 전문가 2급 과정을 운영했고요. 이전에는 머싱소잉 지도자 자격증반, 줄넘기 강사 양성과정, 바리스타 및 제빵기능사 자격증반, 한국요리 아카데미를 진행했었습니다. 울산에는 각 구마다 가족센터가 있는데요. 각 센터별로 시기별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다르거든요. 센터로 직접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 건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이 엄청 많대요. 이 센터는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한국에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네, 신청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요.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 1년의 경우 구직 촉진 수당이라 해서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고 있고요. 이 유형의 경우 취업 활동 비용으로 훈련 수당을 월 최대 28만 4천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층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다만 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그리고 재산 4억 이하라면 1 유형에 해당되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층이나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들은 이 유형으로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도 참여 가능한가요? 네, 결혼 이민자와 결혼 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 이민자로 세류 자격 F2, F5, F6을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하신 분,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중 24세 이하 등이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울산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면서 고민이 생기거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 이동과 취업 알선 등에 관련한 사항이나 취업 확인서 발급 등 체류 중에 필요한 증명서류 발급 등에 필요한 때는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했을 때 등의 경우처럼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을 사업장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작업장 내 안전과 보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예방지도과의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또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상해 또는 사망 등의 산업체에 보상신청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슬기로울 울산생활! 오늘은 취업 준비부터 취업 후에 꼭 알고 있으면 좋은 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편에는 우리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생활 진짜 도움되는 기관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